시간이 이어집니다. 지상에는 배우 조윤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조윤희입니다. 이 카드를 들고 이 자리에 서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건강이 나아지면 꼭 다시 무대에 서겠노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포근한 미소로 수상소감을 전했던 아티스트. 오늘 그분이 참 그리워집니다. 저에게는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함께한 최고의 동료이자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자존심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한국 최고의 드러머 전태관. 그가 떠난 많은 후배 가수들이 남긴 메시지만 보아도 생전 그가 어떤 선배였는지 어떤 아티스트였는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그 K-POP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모습이 헛되지 않게 저도 여러분도 그가 남긴 음악으로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음악쟁이 고 전태관 씨의 생전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1월 서울가요 대상에서 이 상을 수상하신 모습이 공식석상에서 마지막 모습인데요. 오랜만 김종진 씨는 늘 이분을 전태관 군이라고 부르셨다고 해요. 늘 소년처럼 음악을 꿈꾸고 우리가 사랑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고 전태관 씨. 우리는 영원히 음악으로 선배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음악을 하는 대중음악계의 의미 있는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 올해의 신사연 특별상 수상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신사연 특별상. 아도이 축하드립니다. 네, 신사이언 특별상의 주인공은 아도이입니다. 2015년에 결성돼 2017년에 첫 앨범을 낸 인디밴드죠. 네 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앞으로의 발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적셔오네요. 네, 정말 실력 있는 밴드죠. 자, 수상소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도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뜻깊은 상까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하는 팀 아도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쇼크쇼크 프로덕션의 쇼기 대표님, 그다음에 레드컴퍼니의 김수무 실장님, VJ 감독님 보다 그리고 저희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 만들고 할 수 있는 뮤지션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